네, 안녕하세요. 누룩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WHFC 8강 2경기 더벅서 아론 vs 외지주 이지훈 가상 대결입니다. 우선 두 캐릭터의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지훈은 외지주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캐릭터입니다. WHFC 16강에서 캐슬 김신을 이기고 8강에 올라왔습니다. 이지훈은 규먹 1세대의 전설로 불리는 인물로 1세대의 서클과 각 지역의 왕들을 모조리 제압하고 1세대의 막을 내린 인물입니다. 이지훈은 모든 무술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단련한 천재이며 외지주 세계관 최고의 스피드를 가진 것으로 추측되는 캐릭터입니다. 이지훈은 마테수와의 대결에서 펀치 한 방에 벽을 부수는 마테수의 펀치를 맞고도 곧바로 회복하는 회복력도 보여줬습니다. 또한 HNH 그룹 10명의 천재들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을 보아 이도규, 종건, 준구와 비교하여도 근소 우위로 추측되는 강자입니다. 이지훈은 생긴 것과 다르게 성격도 매우 잔혹하여 야성을 가졌다고 추측되는데요. 과거에 마테수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마테수의 손가락을 뽑아가려 했으나 마테수가 눈을 가져가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자 진짜로 눈을 뽑아갔습니다. 이지훈의 전투 스타일은 종합격투기를 사용하는 MMA로 추측되며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무결점으로 전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론은 더벅서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캐릭터입니다. WHFC 16강에서 캐슬 백도찬을 이기고 8강에 올라왔습니다. 아론은 전설의 트레이너 K가 키워낸 5명의 챔피언 중 가장 유능한 챔피언이며 강함만 놓고 본다면 더벅서의 최강자 유와 맞먹으며 더 위라는 평가도 받는 캐릭터입니다. 아론은 유아의 대결 이전에는 너무나도 막강하여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난 적이 없으며 복싱을 배우지 않은 일반인 시절에 복싱 헤비급 챔피언 제이슨을 원컵 내버렸습니다. 유아의 대결에서는 처음에는 제대로 경기에 임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에도 인간성을 버리지 못하여 유에게 결정적인 펀치를 넣지는 못하였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아론이 죽일 각오로 경기에 임하였다면 경기의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론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가 완성된 캐릭터로 어린 시절에 친구를 밀쳤는데 친구가 사망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칼에 찔리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맷집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유가 카운터를 수도 없이 날렸으나 내장에 쌓이는 데미지를 제외하면 모조리 씹어버리는 맷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론의 전투 스타일은 복싱과 압도적인 신체를 활용하여 전투합니다. 네, 이렇게 두 캐릭터의 프로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캐릭터를 5가지 WHFC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아론은 복싱을 수련하긴 하였으나 숙련도가 그리 높지는 않으며 일반적인 프로선수 수준입니다. 이지훈은 모든 분야에서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받을 만큼 완성도가 높으며 거의 모든 무술을 구사할 수 있어 기술의 다양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기술 면에서는 이지훈이 아론을 앞서갑니다. 두 번째, 힘. 이지훈은 벽 정도는 가볍게 부숴버리는 외지주 세계관에서 손꼽히는 강자이므로 힘과 파워도 매우 강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아론은 어린 시절에도 한 방만에 사람을 죽이는 파워를 가졌으며 복싱을 배우지 않고도 사람의 두개골을 한 방에 부숴버리며 복싱 헤비급 챔피언 제이슨을 응급실로 보내는 파워를 가졌습니다. 또한 전력으로 펀치를 휘두르면 스치기만 해도 상처를 입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힘에선 아론이 이지훈을 앞서갑니다. 세 번째, 맷집. 이지훈은 마테수의 공격을 막고도 곧바로 회복하는 회복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테수에게 타격을 당하고 표정이 일그러지는 묘사가 나왔으므로 완전히 데미지를 입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론은 칼에 찔리고도 데미지를 전혀 입지 않았으며 제이슨에게 무차별 난타를 당하고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에게도 내장에 쌓이는 데미지를 제외하면 타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맷집에선 아론이 이지훈을 앞서갑니다. 네 번째, 스피드. 이지훈은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완벽한 전투를 하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이지훈은 단 한 대도 맞지 않지는 않으며 타격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론은 유를 제외하면 세계관에서 가장 빠른 캐릭터로 잽을 사용하면 일반인은 보이지조차 않는 펀치를 날립니다. 그렇게 스피드는 아론이 조금 더 빠를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섯 번째, 경험 변수. 아론은 복싱 챔피언이 되기까지 많은 선수들과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너무나도 강하여 유아의 대결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시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지훈은 1세대의 서클들과 각 지방의 왕들을 처리하며
수많은 실전 싸움을 하였고 수많은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에서는 이지훈이 조금 더 앞서갑니다. 또한 아론은 인간성이 있어 상대방을 생각하며 전투합니다. 하지만 이지훈은 잔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상대방을 죽일 각오로 전투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론이 이지훈을 봐줄 수 있다는 변수가 있어 변수면에서도 이지훈이 더 유리합니다. 네, 이렇게 두 캐릭터를 다섯 가지 WHFC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비교해봤습니다. 이제 각 캐릭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론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기술은 무의미할 정도의 압도적인 신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어린 시절부터 완성된 신체를 가지고 있었으며 복싱을 수련하지 않았을 때도 복싱 헤비급 챔피언 제이슨을 원콕 내버리는 강함을 가졌으며 복싱을 수련한 뒤에도 무수히 많은 도전자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또한 유아의 대결에서도 초반부터 전력으로 싸웠다면 유에게도 승리하였을 거라고 추측되는 강자입니다. 실제로도 내장의 데미지를 입기 전까지는 전력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마지막에도 맞으면 죽는 펀치를 날리고 인간성을 버리지 못하여 유에게 아쉽게 패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지훈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복서에서 신체 능력은 강함의 합, 기술은 강함의 고비라고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지훈은 모든 무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으나 아론은 복싱을 제외하면 무술을 사용할 수가 없어 발차기와 그라운드에서 약점을 보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이지훈은 한 방에 벽을 부숴버리고 펀치력만큼은 세계관 최상위권인 마테스의 주먹을 맞고도 곧바로 회복하는 회복력을 지닌 것으로 보아 아론의 펀치도 정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이렇게 두 캐릭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지훈과 아론 중에 누가 더 강할 것 같나요? WHFC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입니다. 누르키키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더 강할 것 같은 캐릭터에 투표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